343번 문제 보겠습니다. 뭐 이런 문제 너무나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풀 것 같아. x제곱의 계수가 이런 두 2차식이 있어. fx가 x2차 블라블라네. 그렇지? 그 다음에 gx도 그렇지? x제곱 블라블라네.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? 2차식이니까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. 됐습니까? 그때 문제는 뭐냐면 fx 곱하기 gx가 그렇지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1x 빼기 6이라는 거네. 그러면 이 속에 그렇지 fx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고 이 속에 gx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네. 즉 인수분의 계를 고민해보자는 거야. 오케이? 됐습니까? 그러면 3차식 이상이면 인수정리한다고 했지. 이놈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라고 했잖아. 그때는 상수항의 약수 마이너스 6이니까 1, 2, 3, 6 또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6 중에 하나를 대입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으라고 했잖아. 그래 안 그래? 오케이? 우리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? 마이너스 1 그럼 1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1 마이너스 6하면 어머나 세상에 0이 되지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오케이. 0이 되니까 이놈은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. 그래 안 그래? 그렇지? 그럼 이놈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죠. 그러면 우리는 조리제법을 하자. 무슨 법? 저기죠. 1, 3, 마이너스 3 추억 돋는다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6. 다시 한번 3차 이상일 때 인수분할 때는 인수정리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0이 되는 x값을 찾는다. 오케이? 그럼 마이너스 1 추억 돋는데 마이너스 1 그러면 2가 되죠?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몇이니 우리 친구? 2, 3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5죠? 미안해? 여기 6이죠? 0. 오케이. 그러면 x에 왜 그러니?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야. 됐니 우리 친구? 그럼 또 이게 3차 이상이니까 이놈이 0이 된 x값. 오케이. 또 뭘 대입해볼까?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? 마이너스 1을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선을 미리 해놨거든요.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 그럼 6이면 0 되네요. 오케이. 그래서 이놈은 또 x 플러스 1의 인수를 또 가지고 있는 게 제곱이죠. x 플러스 1, x 플러스 1이니까.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되네요. 됐습니까? 됐어요. 고마워. 그럼 이제 2차니까 상큼하게 인수가 되니? 되네.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. 여기는 x 플러스 3,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야 되네. 됐습니까? 여기까지 됐어. 오케이. 그러면 봐봐. 문제 조건 두 번째 이거 보자. f-3은 0이 되지 않는데 이 소리는 뭘까 우리 친구들? 고마워. 이 fx는 x 플러스 3 그렇죠?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니까 x 플러스 3의 인수를 갖지 않는다는 거지. 0이 아니니까.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g2가 0이 아니래. 그럼 그 소리 뭐야? gx는 x-2의 인수를 갖지 않는다는 거지. 그럼 끝났네 우리 친구들.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x 플러스 1, x 플러스 1의 인수는 서로 갖고 있고 근데 fx는 x 플러스 3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x-2의 인수를 가지고 있겠네. 됐습니까? 뭐 gx는 x-2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머지 왕따 x 플러스 3의 인수를 가지고 있겠다. 됐습니까? 그렇구나. 근데 문제에서는 f1 곱하기 g2 값을 구하라고 있으니까 f1 값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지 사장님.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. 그 다음에 g2 값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되죠. 그러면 3이고 5니까 3, 5, 15 그렇지? 그 답은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. 3차 이상이면 인수정리. 오케이. 이놈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라. 그 x값은 얼토당토가 아니다.
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예.